4시간여가 흐르고 법원에서 선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꿈을 꿨었는데 너무 어제 피곤해가지고 꿈을 하나도 못 꿨어. 그 바로 주무시고. 네. 오늘 화이팅. 네, 오늘 화이팅. 네. 며칠 전 함께 현장 조사를 했던 제자들도 입찰에 참여하러 왔는데요. 수백 번도 더 마주한 일이건만 손에 땀을 쥔 듯 늘 긴장됩니다. 얼마 주면 돼요? 아이고,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. 좀 힌트 좀 주세요. 무슨 힌트를 줘요. 본인이 조사한 대로 해서 적어야지. 다 영업비밀이니까 다들 사건 번호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. 아끼는 제자분들 아니에요? 이런 데 와서는 아끼는 제자고 뭐고 필요 없어요. 다 각자 생존하는 거지. 아. 그럼요.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죠. 이번엔 과연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나오신다. 어째 분위기가 고요하죠? 이게 뭐예요? 또 떨어지셨어? 어떻게 봉투만 이제 봐도 이제 아는가 봐. 떨어진 거? 몇 등 하셨어요? 이게 떨어지면 이게 봉투 줘요. 붙으면 안 주고. 아 진짜. 어떻게 됐어요? 스승도 못한 낙찰에 성공한 제자. 아 이게 그토록 보고 싶던 낙찰 영수증이군요. 얼마 지금 몇 개월 됐죠 현재? 선생님께 보여가지고 저기 한 3개월 좀 안 됐어요. 3개월 안 됐는데 이야. 3개월 만에 이거 하고 저번에 또 한 또 네. 하나 또 아파트 쭉도 했고 네 개. 웬일이야? 그 아파트. 첫 낙찰되기까지도 매일 거의 법원을 쫓아갔었거든요. 하나 이제 무조건 받아보자 하고. 그런데 계속 이제 폐찰 좀 몇 번 하다가 된 건데,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, 예, 좀 쉬운 건 아니에요. 노력하기에 다른 것 같아요. 1, 2년 이상 가는 사람들이 10%에서 20%. 이건 머리가 똑똑해서도 필요 없고요. 가장 제일 으뜸은 좀 꾸준히예요.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. 그게 낙찰이 돼서 돈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 너무 하고 싶지. 근데 그게 이제 자꾸 폐찰이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수익하고 좀 달라지고 그러면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. 스스로가 그렇게 미리 이제 속단을 하고 이제 떠나는 거죠. 그냥 같이 친구처럼 이 재테크를 타고 같이 그냥 움직이는 거야. 그런 사람들이 더 오히려 성공이 더 잘 되고 빨라요. 마라톤을 하듯 꾸준히 달리며 포기를 모르는 사람만이 낙찰이라는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.